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의 전술 핵 위협 고조에 따라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 핵 한반도 재배치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적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 간의 불화를 바탕으로 성장한다면서 그들에게 분열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된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긴장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All this talk about tactical nuclear weapons, whether it comes from Putin or from Kim Jong-un, is irresponsible and dangerous. Escalation of those kinds of threats or speculation, I don't think help the situation. 골드버그 대사는 이어 최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핵 확산 방지 조약 NPT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을 언급하면서 전술핵이든 아니든 위협을 증가시키는 핵무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긴장을 늦추기 위해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tended deterrence means the protections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in all areas, including nuclear. We have this ironclad commitment. Nobody should have any doubt about that.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면서 핵실험은 무책임하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면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The exact day I can't predict, but every indication is that that is the direction in which the DPRK and Kim Jong-un is headed. I have to say that such a step it would be further evidence of irresponsibility and of engaging in threats and provocations that only heighten tensions in the region. 한일 협력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중재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은 역사적 우려와 동시에 협력에 대한 시급성도 이해하고 있다면서 안보와 같은 시급한 사안에 관해서는 3국이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이행 의무를 소홀히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제재 회피 노력을 막지 못하는 등 한 일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적들도 자유와 법치가 다스리는 현대 세계 질서를 바꾸기 위해 똑같이 의지를 발휘하고 있고 그들에게 답하는 유일한 방법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적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 간의 불화를 바탕으로 성장한다며 그들이 분열의 씨앗을 심을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